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검정색 배경으로 설정하면 눈의 피로가 덜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전자파 때문이 아니라 블루라이트 때문입니다. 블루라이트는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빛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라이트의 두 얼굴. 우리의 눈을 위한 현명한 선택. 컴퓨터의 배경화면을 검정색으로 하면 눈이 덜 피곤하며 밝은 색으로 하면 눈이 쉽게 피로한 것은 전자파 때문인가요? 컴퓨터의 배경화면을 검정색으로 하면 눈이 덜 피곤하며 밝은 색으로 하면 눈이 쉽게 피로한 것은 전자파 때문이 아닙니다. 컴퓨터의 화면에서 나오는 빛에는 파란색 계열의 빛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계열의 빛은 시신경을 자극하여 눈의 피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정색은 모든 색을 흡수하기 때문에 검정색 배경화면을 사용하면 파란색 계열의 빛을 흡수하여 눈에 들어오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정색 배경화면을 사용하면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블루라이트는 가시광선의 한 종류로 파장이 380에서 500나노미터 사이의 빛을 말합니다. 태양광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입니다. 또한 TV, 컴퓨터, 스마트폰, LED 조명 등에서 많이 방출됩니다. 블루라이트는 시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의 피로. 블루라이트는 시신경을 자극하여 눈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눈의 건조함, 눈의 충혈, 시력의 흐림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 황반변성은 눈의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황반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블루라이트는 황반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면증.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수면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필터를 착용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합니다. 야간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낮에는 햇빛을 가리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블루라이트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LED 조명 등에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밝은 색 배경은 블루라이트를 많이 반사하여 눈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기파도 눈의 피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눈의 렌즈를 자극하여 눈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안경이나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컴퓨터 화면 배경을 검은색으로 설정하면 전자기파뿐만 아니라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여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380에서 500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며 가시광선의 일부분으로 햇빛에도 존재하며 자연광의 약 4%를 차지합니다. 또한 TV, 컴퓨터, 스마트폰, LED 조명 등 여러 기기에서도 많이 방출됩니다. 블루라이트의 장점. 블루라이트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블루라이트의 장점.
1주기 리듬 조절. 뇌의 시상하부에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낮 동안에는 각성을 돕고 밤에는 수면을 유도합니다. 기분 개선. 블루라이트는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상승시킵니다. 따라서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력 향상. 블루라이트는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며 특히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나이 관련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의 단점. 블루라이트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눈의 피로. 블루라이트는 시신경을 자극하여 눈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눈의 피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력 저하. 블루라이트는 망막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망막이 성인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블루라이트에 의한 시력 저하 위험이 더 높습니다. 수면 장애.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수면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방법.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필터 사용.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필터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여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 밝기 조절.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의 밝기를 낮추면 블루라이트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밤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밤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블루라이트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빛입니다. 블루라이트의 장점을 누리면서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라이트는 우리의 생활에 필수적인 빛이지만 과도한 노출은 눈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한 생활 습관으로 눈의 피로를 줄이고 건강한 시력을 유지해보세요.